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아, 전편에 이어서 토스카나 SR222 로드를 타고 프렌체에서 볼테라까지 가는 투어 2부입니다. 네, 그레베인 끼아띠를 지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SR222 진입입니다. 진입하면 그냥 길만 따라서 계속 달리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뭐 마을들도 들려서 잠시 쉬었다 가셔도 되고요. 잠시 달리는 풍경 시원하게 한번 감상해 보시죠. 가는 길이 너무 좋아서 4K 60프레임으로 한번 촬영을 때려봤습니다. 아, 정말 길 끝내주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 길을 따라서 달리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보면은 몰바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항상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저는 와이프랑 항상 함께 타니까. 그 어떻게 아내한테 허락을 받았느냐. 예. 저는 사실 뭐 결혼 전에 연애 때도 바이크를 타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혼해서도 뭐 와이프를 스쿠터에 태우고 이곳저곳 또 다녔고. 그래서 허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해보면은 이 남편이 바이크를 타지만 이 남자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나 자신과의 약속이나 그냥 나의 생각,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몇 년 타시다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바이크를 타는 것이 일종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게 무조건 바이크 타면 죽는다, 예, 과부된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조금 덜하게 됩니다. 예,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죠.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은 함께 바이크를 즐기실 수 있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시는 분은 이제 와이프분들이 이제 바이크를 배워서 또 타시고 하시죠. 예, 대단하시죠. 사실 제 아내는 그 최근에는 제 승용차를 타는 게 더 무섭다고 해요. 그 막혀 있으니까 속도감이 막 차가 더 느껴지는 게 더 빠른가 봐요. 바이크는 이제 뚫려 있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데. 그래서 이 바이크라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길을 한번 달리고 나면은 이 자유를 맛보면 그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인정한 마약. 예. 그 아닙니까? 이 길 진짜 아, 이 길을 그냥 뻑 과속 방지 딱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여튼간 많은 몰바분들의 빠른 몰바 종료를 제가 기원합니다. 이제 또 다시 달리시죠. 아, 그리고 여기를 이제 달리실 때 뭐 어디든 그렇지만 바이크를 타고 달리실 때 절대적으로 긴팔 추천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셔츠를 입고 탔는데 더워가지고 좀 팔을 걷고 탔는데 벌레들이 다 달라붙어서 죽어요. 아, 이때 정말 제 풀페이스, 아, 정말 제 헬멧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기어들이랑. 근데 그 중에서도 저 벌에 쏘여가지고 아우 제가 며칠 고생했습니다. 예. 이 벌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벌에 쏘이면은 그 저도 나중에 하는데 신용카드로 이렇게 벌침을 빼야 되는데 제가 손으로 빼가지고 벌독이 좀 퍼져가지고 아 팔이 와서 무슨 주먹왕 랄프처럼 부어가지고 예. 로마에서 진짜 약을 사 먹고 막 그랬습니다. 자, 마을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너무너무 좋고 마을들이 등장하죠. 아, 그리고 제가 이번 해외 출장 이후로 유튜브에 여행에 관한 재생 목록도 하나 추가할까 해요. 사실 뭐 저는 저희 반려견 뭉치 유튜브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바이크 관련 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채널을 만들게 됐는데 하지만 바이크도 그렇고 제 일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다 모두 저의 일상이고 추억이고 그런 것을 공감하고 즐기면서 소통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유튜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여행이나 하는 여행이나 차근차근 취미잖아요.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도 이제 차근차근 한번 업로드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뭐 바이크 타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요즘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 막 해서 그런지 되게 재미를 많이 붙였어요. 그리고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랑도 소통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서 요즘 사실 인스타 뭐 페이스북은 예전부터 안 했죠. 이제 인스타도 좀 잘 안 하고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타고 가시면 너무나 이런 멋진 아 감상하시죠. 또 제가 음악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자 한번 SR222 감상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 마을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작은 마을들도 있고, 이 끼안띠, 토스카나는 거의 마을들이 위에 있어요. 뭐 성이나 이런 것들 다 위에 있죠. 예전에 이제 뭐 다 각자의 나라들이었잖아요, 이탈리아에. 그래가지고 서로 막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어도 해야 되고 공성도 해야 되니까 다 높은 곳에, 구릉지의 높은 곳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렇게 마을 안에서는 제한 속도를 좀 잘 지키셔야 돼요. 네, 30km 정도 되고 이제 벗어나면서 50km 되는데 마을 안에서는 좀 규정 속도를 잘 지켜서 천천히 가시고요. 근데도 이렇게 가면 뒤에서 차 엄청 몰아 그래요, 이태리 애들. 아이, 그거 보면 아 내가 이태리에 왔구나라는, 예, 운전해 보시면 아 내가 이태리에 왔구나 이거 바로 느낍니다. 네. 자, 이런 길을 이렇게 또 지나서 외곽으로 빠지면은 굉장히 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은 겁니다. 예, 제가 일명 말하는 미친년 번개 맞은 머리 사이프러스 나무들도 있고, 달리시다 보면 이렇게 마을에 가시면은 끼안띠의 상징인 이 닭 조형물이 보여요. 이태리 끼안띠 와인을 구매해 보시면 항상 탑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만큼 여기 진짜 와인의 진심인 나라죠.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서 목표인 볼테로로 가기 전에 두 군데 정도 이제 스팟에, 예, 갈 예정입니다.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소통이랑 이런 즐거움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제작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야 진짜 저 하늘은 제가 예전에 봤던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그 건그레이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그레이브의 마지막 엔딩에 보면은 그 두 친구가 뛰어가면서 막 따라라 아시따노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 하늘 탁, 그 배경, 와 이런 깨끗한, 진짜 아 끝내줍니다. 구불구불 길을 지나서 쭉 달립니다. 이날 제가 총 한 188km 달렸고, 운행 시간은 아침 10시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니까 거의 5시가 넘었으니까 꽤 오래 달린 거죠. 거의 6시가 됐으니까 꽤 많이 단 겁니다. 거의 뭐 춘천 정도 갔다 온 느낌? 예, 180인데 이제 중간에 좀 쉬고 하니까. 자, 이런 길을 가면은 또 앞에도 투어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 즐겁습니다. 혼자 가더라도 뭐 앞에 가시는 저런 분들 따라서 가시면 그냥 그룹 투어 되는 거죠. 굉장히 멋있게 쭉쭉 달려서, 네, 또 마을이 나오죠. 이렇게 마을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을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식사를 마을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SR22 타고 이제 가시는 길에 나오는 마을들은, 네, 뭐 어떤 데는 영어를 아예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뭐 친절하지 않습니다, 식당들도. 왜냐면 이제 피렌체나 시에나 같은 데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니까 뭐 영어나 이런 것도 다 생활권이 되어 있는데 안 그랬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다가 여기서부터 SR22 로드를 벗어나서 볼테라까지 가는 토스카나 로드 코스를 달리는 거고요. 시에나로 가시려면 이 SR22를 계속 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배가 고파가지고 중간에 한적한 노컬 식당에 방문했는데, 아 여기 진짜 이 리조토, 아 정말 맛있었어요. 제 인생 리조토 정도 됐을 거예요. 너무 맛있고 가격도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대도시랑 다르게 저렴해요. 근데 여기 직원이 너무 친절하고 서빙해 주시는 누님이 너무 이쁘셨어요. 예, 뭐 저보다 당연히 뭐 제 거의 딸 나이 정도 되는데 이 시골의 순박함, 그런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이 식당이었습니다. 메뉴가 20유로가 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 외식 물가는 한국보다 이태리가 더 저렴합니다. 아 물론 이런 퍼블릭한 식당이 아닌 이 정도 맛을 내주는 식당에서 얘기죠. 자,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볼테라 가기 전에 1번 스팟인 까자레 디엘로 스파르비에로로 향합니다. 식당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참 좋아요. 뭐 뜻은 참새의 집이라는 귀여움과 다르게 보시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웅장한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양쪽에 쫙 펼쳐 있어서 욕 나옵니다. 야 이거 보면은 지금 당장 마시무스, 데시무스, 메리디우스 형님이 글라데이터를 막 데리고 마중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장난 아닌데 여기 인생사 가능합니다. 여기 꼭 들려보시고요. 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올라가실 때 속도 내시면 안됩니다. 예, 털리시는 거 보이죠? 이게 영상 같은 게 완전히 비포장 모드입니다. 여기에서 달리다가 뭐 이렇게 잡발링 되면은 바로 여행 오셨다가 인생 하드모드 진입입니다. 예, 길이 거의 오프로드입니다. 그런 길 따위는 그래도 있게 해주는 풍경이, 아 진짜 여기를 오시는 분을 맞이해 줄 거예요. 올라가시면 운영하는 와인 농장과 와이너리들을 보실 수 있어요. 토스카나 또 베스퍼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투어를 많이 이쪽으로도 오셔요, 단체로. 그래서 올라는 어떻게 왔는데 내려갈 때, 이런 데는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한 거 아시죠? 내려갈 때 넘어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정말 저도 여기를 살짝 한번
아 인생샷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길을 지금 글라디우스 형님이 막 나올 것 같잖아요. 저기서 자 이제 여기를 내려가지고 이제 이번 투어의 클라이막스 볼테라 언덕까지 가죠. 아 이 화면으로 진짜 이걸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이태리 토스카나는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영상으로 다 담을 수가 너무 아까울 정도. 내 눈으로 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마인 이야기에도 나오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진짜 이게 이태리로 오면은 이게 지금 와서 봐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인생에 이기시는 거.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오셔서 한번 달려보시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이렇게 좀 타고 오면은 좀 고생스럽긴 해요. 고생스럽긴 한데 뭔가 좀 애절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투어의 클라이막스 볼테라 언덕까지 볼테라가 여기서 뭐 좀 더 가야죠.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볼테라까지 가다가 중간에 또 한번 쉬시는 데가 있어요. 그 스팟도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로 쭉 달립니다. 여기 이제 볼테라까지는 이제 SR-222는 벗어난 거예요. 예, 다른 길로 가는데 아 여기는 이제 차가 이 도로폭도 넓고 너무 달리기 좋더라. 아 여기는 진짜 이거 GT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 집에 오토바이가 3대 4대나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렌트를 해가지고 이거 발 하프 이거 뭐 이상한 헬멧을 쓰고 벌레에 싸다기를 막 맞으면서 좀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자기 바이크 가져가시거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은 제 바이크를 갖고 다시 한번 또 오고 싶더라고요. 이 길을 계속 달려서 갑니다. 자, 감사 한번 하시죠. 아, 정말 이 지대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코너도 좀 빡센 코너도 나오고 재밌는 코너도 나오고 너무 좋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데 전 제일 좋았던 게 진짜 가속방지도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아 문방만 가려고 해도 수많은 가속방지턱 때문에 제 와이프도 이 뒤에 탠덤하는 사람들 가속방지턱 많으면 힘들거든요. 여기서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와이프가 이제 잘 타다 보니까 이 탠덤도 아주 잘하더라고요. 알아서 이 장대 예, 인스타 360도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와이프가 찍은 건데 잘 찍고 훈련이 되고 있어요. 역시 인간은 뭔가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은 다 적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야 옆에 여 구릉지 보십시오. 막 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바이크와 이 길을 달린다는 거는 아 진짜 너무 좋죠. 그래서 저 위에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길이 거의 여기가 이 시에나 쪽이랑은 좀 틀리게 여긴 좀 뻥 뚫린 좌우가 뻥 뚫렸잖아요. 시에나 쪽은 이렇게 옆에 나무랑 숲 이렇게 나무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서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이 호연지기가 키워지고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여기 달리는데 저도 여긴 처음 왔는데 그래서 아 스쿠터에서 GS 모드로 잠깐 일어나서 한번 보고 너무 좋으니까 진짜 저도 모르게 네 이런 반응이 나오죠. 이 길을 계속 이렇게 코너를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갑니다. 아 이 정도 오면은 거의 이제 볼테라 있는데 다 온 거예요. 여 언덕 있는데 오다 보면은 여기 가다 보면 이제 스팟이 좀 있습니다. 예, 구경하실 수 있는 스팟이 있는데 그 스팟을 뭐 왜 이게 못 찾을 수가 없는 게 가시다 보면 동그라미 같이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조형물이 있어요. 그 바로 옆에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아 진짜 여기 기분 너무 좋아요. 태양은 저 진짜 빛을 바라고 내 뒤에 나를 믿어주는 와이프는 있고 내 바이크는 내가 당기는 대로 반응하면서 이 길을 달려주고 정말 여기에 제 바이크가 아닌 렌트 바이크였다는 게 참 조금 그랬습니다. 외곽에서는 차가 없을 때 속도를 좀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쭉 올라오시다 보면은 계속 펼쳐진 도로와 이제 좌우의 풍경이 네,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 바이크들도 많이 또 투어도 오고요. 계속 쭉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거의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가시다 보면 이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가 거의 마지막 거의 정상 쪽인데 이 코너를 조금 돌아서
저기 빨간색 보이시죠? 저 원. 예, 저 조형물. 예, 빨간색. 저기로, 여기가 이제 마지막 그 코너. 쫙 여기를 돌아서 저 빨간색 조형물이 있는 데를 갑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깊게 코너로 돌아온 거잖아요. 헤어핀은. 멋있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볼테라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저 조형물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아래 지금 내가 이 달려온 이 언덕까지 거기 이 타고 온 요 협곡 같은 대자연을 볼 수 있는 요 스팟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감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좀 많이 불어요, 사실. 예, 이 투어를 하시다 보면은. 자, 여기에 주차하시고, 네, 사람들도 여기서 전망을 내려다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까지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달려와준 베스파에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바이크는 차랑 다르게 무언가 고생을 함께한 그런 전우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더 짠하고, 네, 그래서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서로 좀 그런 유대감을 느낄 수 있으신 것 같아요. 저 길을 달려온 겁니다. 인생과도 같은 거죠. 바로 옆으로 이제 한 3km 정도 더 가면 최종 목적지인 볼테라입니다. 차들도 드라이빙 이노센스를 마음껏 느끼고 바이크들 정말 많이 옵니다. 예, 바이크도 많이 오고 또 왔다가 볼테라를 찍고 내려가는. 볼테라는 사실 볼 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저는. 예, 저렇게. 아, 여기에 이게 제 GT를 타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바이크를 샀는데 아, 좀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갖고 와서 한번 타고 싶네요. 내가 손본 바이크를. 네, 여기가 이제 볼테라입니다. 시에나보다 훨씬 작고 이 이태리의 지방 마을은 옛날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침략 때문에 이게 정상에서 방어를 할 수 있게 지어진 곳이 많죠. 여기 JTL 때문에 밖에서 주차하고 가셔야 돼요. 주차 요금 1.5유로 내고 1시간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갔다면 바로 벌금이에요. 그래서 좀 여기 좀 폐쇄적인 느낌도 있고 기념품 자석 하나 저도 사려고 처음 와가지고. 아, 요즘 참 이런데도 있는지 카드 옆에 두고 카드로 하면 10% 더 내라 하고 현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 성격상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거 기분 나쁠 필요 없어가지고 쿨하게 내고 맛있는 젤라또 하나 먹고 붙겠습니다. 예, 정상에서 보시면 이런 풍경도 보이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번 토스카나 투어 영상이 즐거움을 드렸으면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